안녕하세요, 전사들아.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제작된 스틸박스란 컨트롤러 리뷰했는데 오늘은 업데이트된 스틸박스가 나온 것과 이전 버전이랑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전 버전의 리뷰를 아직 못 보셨다면 그 리뷰를 보는 것을 추천해줍니다. 사각랩스의 스틸박스에 대해서 그 영상에서는 이 영상에서보다 더 자세히 얘기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뷰해준 제품은 사각랩스 웹사이트에서 스틸박스 MX이란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MX는 무슨 의미냐면 이 제품은 Cherry MX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리뷰했던 버전은 MX가 아니라 Kyle 적축 로우 프로파일로 쓰여 있었어요. MX 스위치의 진짜 좋은 점은 반응이 가장 빠른 스위치인 것입니다. 다만 1mm 놀리면 인식합니다. 이것은 특히 철권 100대시에 진짜 좋더라고요. 하지만 단점은 하나 있는데 헛스왑 가능한 스위치가 아니에요. 기판에 납땜질되어 있었어요. 지금 보여준 사진은 위스 사진이 전 버전이고 아랫사진이 MX 버전입니다. 스틸박스 MX 안에 품 레이어 2장 추가되어 있어요. 그때 했던 리본 내용 기억하시면 전 스틸박스 딱 두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이 품 레이어는 첫 번째 단점이 희거책입니다. 버튼 사운드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한번 들으세요. 사운드가 더 깊고 어두워졌어요. 딱 제가 좋아하는 버튼 사운드입니다. 여러분 한번 댓글에 어떤 버튼 사운드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좋아하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이전 리뷰는 단점 하나 더 언급했어요. 그 단점은 버튼의 높이였어요. 버튼 높아서 100대시 쉽게 하기에 필요한 슬라이드 입력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 사진 보세요. 아랫사진은 스틸박스 MX입니다. 버튼의 높이는 한 3mm 밖에 안 되어요. 그리고 여기 보여준 것처럼 철권에서 100대시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100대시 한 방법을 궁금하시면 지금 떠있는 영상 링크 확인해보세요. 전 이 업데이트된 스틸박스 MX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입력도 편하고 하고 버튼 사운드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컨트롤러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레버 없는 컨트롤러 사고 싶다면 이 제품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